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경제적인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또 사회적인 여러 불의함을 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일단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한 줄 아십니까? 그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냐 너 참 수고 많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탁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될 것인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를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선지자다 해서 이름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엄청난 불의함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력자들이 권력의 힘을 빌어서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해서 부를 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착한 사람들은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회 지도자들이 악의를 범해서 저것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저 이방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의는 용납하시고 의인은 고난받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맞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불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질문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의 가장 높은 파수대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런 불의함을 보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답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서 있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66권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귀에다 대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안의 성령이 영혼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면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음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화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영혼에다가 말씀해 주시는 확신이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확신을 얻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인가? 이게 두 번째, 외적인 확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면에 확신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맞다 할지라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순적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삐걱삐걱하며 순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자세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서 있습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서 있습니까? 혹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고난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번영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절과 2절을 간구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2절에 대답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아멘. 대답을 기다리다가 2절의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할지라도 침묵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생들을 돌보신다는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내 기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내 음성의 눈물을 나시고 아픔을 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과 질문의 과정 없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직접 응답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강구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드디어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분명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보여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희들이 보여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슬쩍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너의 삶의 모습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말씀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하는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많은 불의하고 악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도 역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야. 너희들의 모습을 점검해 라고 먼저 응답의 말씀을 주신 후에 하박국은 늘 마음에 생각합니다. 초불의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왜 멸망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너의 삶의 모습을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묵시의 내용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딱 있으니까 종말은 반드시 속히 이른다.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종말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니까 너희들은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어렵다 하고 생각할지라도 뚝심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고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김을 메고 예를 써야만 가을에 추수가 가능하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뚝심 있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넓은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좁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풍요롭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걸어가니까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쟤네들 진짜 웃기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쟤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 그 시간표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라. 비록 지체될지라도, 비록 늦어진다고 생각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역사될 것이니 조급하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면 시험에 듭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지금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적절한 때에,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내 삶을 개입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이 최적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가 최적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믿고 아프지만 기도하고 고난이지만 힘써 간구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주신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의 길을 걷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4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길을 말씀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악인의 길인데 그 사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네, 악인의 길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 길이 정직하지 못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악인의 길을 말해주고, 두 번째 의인의 길은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며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명한 두 길을 말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뜻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활력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그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내게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그게 기쁨이야, 이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명한 길을 우리에게 딱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세상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을 걷는 두 길이 있는데 너는 어떤 길을 걷기를 소망하느냐 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래, 악함은 마지막이 있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의의 길을 걸을 것이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론이 수십 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의 고백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물질로서 내게 인생의 활력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활력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악함이 아무리 번성한다고 해서 내가 동요되지 않습니다. 불의가 아무리 나를 누른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이후에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미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입니다. 오늘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산에 홀로 서서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기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만 우리의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내 인생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내 인생에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내 인생에 상을 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소망의 눈이 열려야만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해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참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참 불의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도 여전히 가난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인 기쁨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휴식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 뚝심 있게 기다리고 기다려라.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아픔의 길을 걸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는 서로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잘하고 있어. 화이팅!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길은 좁은데 뒤를 돌아서 나 걷기 싫어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왜요? 내가 돌았으면 돌아서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 여러분, 웬만하면 칭찬하고, 웬만하면 격려하고, 웬만하면 사랑하고, 웬만하면 축복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실 거야. 기도하겠습니다.